안녕하세요 여러분. 차야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먹을 음료 오늘 먹을 메뉴는요 멕시칸의 불닭치킨 그리고 불닭볶음면 그리고 이거는 수작 핫도그 이거는 멕시칸의 치즈볼인데요. 네, 제가 매운 걸 못 먹지만 또 이런 불닭 종류는 또 제가 또 네 또 제가 진짜 그 불닭 소스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대요.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. 먹어볼게요. 먹기 전에 콜라부터 한번 따라 마셔볼까요? 근데 치즈볼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치즈볼. 맛있어요. 뿌링 치즈볼이랑 식감이 똑같은데요? 불닭볶음면을 빨리 먹어볼까 할게요. 오늘은 물 안 마실 거예요. 물 절대 안 마실 거예요. 아무리 매워도 이 매움을 극복하겠어. 불닭볶음면 먹다 이거 먹으니까 맛이 그렇게 안 매워요. 근데 이 불닭 소스 근데 이 여기서 느껴지는 불닭 소스랑 여기서 느껴지는 불닭 소스랑 달라요. 여기가 조금 더 여기가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? 근데 제 생각은 모르겠어. 상상했던 그 불닭볶음면의 그 양념 맛은 아닌데 단맛이 있다 해야 되나? 모르겠다. 근데 더 매워. 수작 핫도그 먹어볼게요. 이게 겉바 속 찬! 튀김옷이 되게 얇고요. 안에 현미인지 쫀쫀하고 이거 안에 소시지가 치킨집도 이거 소시지 약간 싸구려 소시지 쓰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그렇게 막 싸구려 소시지는 아니네요. 근데 이게요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되었거든요. 이렇게 이거를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한대요. 그래서 수작인가봐요. 수작 손으로 손으로 먹어볼게요. 불닭마요. 왜 이게 같이 그냥 주시는 건가? 불닭마요. 불닭 소스는 그냥 주시네요. 불닭마요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주 잘 됐어요.
딱지리 마요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크게 안 맵고 맛있네요. 둘 다 가루처럼 촘촘촘촘 박혀있네. 긴 가루가 저 이제 봤어요. 아니 근데 확실히 불닭볶음면보다는 안 매워. 근데 매워요. 아 근데 요즘 매우게 나면 매네 맵게 나온 치킨들이 되게 많거든요. 매운 그런 치킨들 그것 중에는 제일 맛있어요. 그건 확실해요. 맛있어요. 근데 확실히 불닭볶음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불닭소스 흔들어 드세요. 이렇게 한번 뿌려 먹어볼게요. 어 진짜 돼. 물 안 마실 거예요. 야, 물 마셔. 물 안 마시고 싶어. 아, 어떡해. 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촘촘촘촘촘 많이 박혔죠. 이것 때문에 조금 덜 맵고 고소해요. 근데 확실히 식하나가 이런 튀김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네요. 자 이렇게요. 이렇게 보였어요. 처음 시작한 그 마음도 솔직히 말할게요. 이거는 남길 것 같아요. 이건 남길 것 같고요. 이건 어떻게든 다 먹을게요. 왜냐면 남았잖아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가 좀 맛이 좀 없어요. 수작 핫도그. 어디가 수작질이야? 왜 이렇게 수작이지? 아 손수 지을 작해서 수작인가 보구나. 수제 핫도그 손수. 응? 수작 수제. 어디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.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. 불닭치킨 위에 불닭볶음면 얹어갖고 먹어볼게요. 아니 저 근데 목뼈 좋아하는데 목뼈 이렇게 긴 닭은 또 처음 보네. 여러분 이 정도면 낫 아닌가요? 이렇게 이렇게 캐는 낫. Look at me. 싫어. 확실히 맛있기는 맛있어요. 맛있고요. 불닭 소스 맛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무 부담스럽나요? 이렇게 하면 안 부담스럽죠? 우리가 생각하는 불닭소스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. 불닭소스에 들어가는 그 김이랑 깨 그게 있어가지고요. 조금 덜 맵게 느껴진 것 같아요.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났어요. 고소한 냄새. 그럼 여러분요,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우린 또 쇼리로 안녕히 가세요.